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요, 혹성인 고민인 분들에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교정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골프를 많이 하다 보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슬라이스성이 더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실 문제가 훅성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덮어치는 것들, 로테이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내 공은 오른쪽으로 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연습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잘 안 되시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 그게 너무 돼서 문제인 경우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를 하시는 어느 정도 중상급자, 상급자 이상과 프로들의 고민은 사실 슬라이스가 고민이 아니라 미스샷이 훅성으로 훅 말려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죠.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좀 어느 정도 훅성이 항상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체크포인트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뭐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것만 좀 제가 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궤도예요. 여러분들 궤도가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프로 정도 되시는 분들, 상급자분들의 고민이 너무 인사이드가 궤도인 경우가 많아요. 즉, 백스윙을 하고 다운하는데 손이 너무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 입장에선 저게 고민이라고 하겠지만, 즉, 이게 정말 너무 많이 떨어져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누구나 다 아웃인으로 고민을 골프를 할 때는 시작이 됩니다. 아웃인이에요. 시작할 때 어느 하나 이렇게 슬롯이 되면서 떨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습을 정말 계속 막 이렇게 계속 하면 1년을 했다고 생각해. 쉽게 설명할게요. 1년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이분이 공만 치면 이른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인사이드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인인 분들의 고민이 똑같이 아웃인 교정하듯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주 스탠다드로 많이 쓰는 거는 볼을 내 발 오른발 앞에 볼로 선상으로 본다면 한 두세 개 정도 뒤쪽에 놓고요. 내가 다운할 때 이 공을 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백하고 그대로 내려온다는 마음. 백.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공이 사실 깎여 맞아서 슬라이스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문제. 그죠? 너무 인으로 가면은 결론은 이렇게 쳐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덮어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좋아하는 풀턴 스윙이 바로 그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그 이런 걸 놓고 교정하는 것도 좋고요. 또 아니면 처음부터 덮어치시는 분이 문제라면 처음부터 바깥으로 빼서 그 라인대로 쳐서 볼이 거꾸로 왼쪽으로 가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쭉 가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훅인데 훅성을 치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러다 보면 이게 궤도가 교정이 되면서 약간 아웃인으로 만들어주면서 사실은 뭐 또 인사이드가 문제인 분은 깎아치는 듯한 원리로 만들어내서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요 방법 한번 또 여러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점검 포인트는 클럽 페이스 부분이에요. 내가 백스윙을 이렇게 딱 했을 때 바로 요 부분, 테이크백이죠? 내가 백스윙을 하고 요 한 요쯤에 카메라를 이쯤에 놔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쪽 측면에서 찍을 때 백스윙을 딱 하면 지금 요 부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슬로우 모션 기능 있죠. 그걸 가지고 꼭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찍어요. 탁 찍어줘서 내가 이 부분에서 클럽 베이스가 얼마나 닿혀 있나를 체크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항상 문제가 친구가 찍어줘야 되잖아요. 연습장이 이렇게 쫙 앞뒤로 서 있으면 친구가 이렇게 찍어줘야 되지만 보통 이제 친구 없는 분들도 좀 있어요.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찍어줄 분이 없으면 이까 뭐 삼각대 같은 거라든가 조그만 삼각대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놔서 찍어도 좋고 뭐 그래요. 근데 뭐 또 삼각대를 뭐 이걸 위해서 사기도 뭐 그렇다. 나 바쁘다. 바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혼자 셀프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헤드는 못 보지만 내가 손등을 볼 수가 있어요. 손등이 여기서 갑자기 굽혀졌는가, 내가 오다가 딱 굽혀져서 올라갔는가,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닫힙니다. 테이크백 때 너무 이렇게 굽혀져 있는가, 살짝 장갑이 반 정도 보이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면 느낌상 전체가 보인다는 느낌으로 전체가
태극백 때 장갑이 날바 라는 느낌으로 백스윙하고 다운할 때도 장갑이 날바, 날보네 땅 치면은 훅이 100% 방지가 됩니다. 왜냐, 이게 사실은 클럽 페이스가 열린 경우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태크백 장갑 하늘, 그 다음에 슥. 자, 이렇게 슬라이스. 제가 한번 치고 자꾸 웃는 게 이게 여러분들 많이는 고민인데 제가 지금 슬라이스를 교정하고 있으니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슬라이스가 문제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대로 생각을 좀 하셔도 좋아요. 아, 내가 슬라이스가 문제는 이게 문제구나 라는 거겠죠. 즉 너무 하늘을 보고 있다면 굽혀주시면 훅이 나는 거고요. 그죠?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궤도. 궤도도 너무 덮어치면 안 되니까 인으로 빼야 되는구나. 뭐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궤도도 괜찮아 보이고 다 괜찮은데 난 훅이 나요. 라는 부분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뭐, 상급자나 아니면 프로들도 가끔 프로 대회를 봐도 선수들이 공 딱 치고 훅 나면 맨날 이래요. 아, 이랬어. 이런 모션. 즉, 내가 백탑에서부터 이렇게 간 건 아니고, 다운까지 잘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훅!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냥 훅! 하고 어깨가 덮이죠. 이거는 타이밍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몸이 안 풀려서도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후반전 13, 14, 15번 항상 여러분들이 훅으로 오비 나는 이유가 바로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가서 이제 지친 거죠. 하, 이것을 좀 더 힘은 내 머리는 계속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힘들어서 덮이는 거죠. 이건 사실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과 동일한 경우이기도 해요. 내가 다운까지도 괜찮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확 하고 돌리면 지금처럼 훅 하고 돌리죠. 이건 또 똑같이 슬라이스 내시는 분들도 다운까지는 잘하다가 여기서 확 돌릴 때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똑같이 또 이렇게도 가요. 그래서 이 가슴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는 교정을 조금 항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이 교정은 어느 정도 디테일감이 좀 있어야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쪽 궤도가 괜찮은데도 훅이다라는 부분은 아마 여기서 입구에서 임팩트 직전에서 넘어올 것이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훅이 되겠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아마 우측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는 성향이 아닌 직진도 아니고 그냥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훅일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어깨를 계속 내 뒤쪽에, 즉 내가 셋업을 썼으면 이 뒤쪽 라인으로 계속 남기면서 스윙을 하려고 자꾸 해주셔야 돼요. 뭐 사실 어느 정도 들어치는 듯한 느낌은 나지만 끝까지 임팩트까지 여기까지 임팩트 직전 들어올 때까지 여기까지 원 여기까지도 끝까지 좀 남겨주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계속 인투 아웃인데도 첫 번째 말한 그거인데도 계속 이거를 하면 슈퍼 드로우가 계속 걸리게 돼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좀 밀어쳐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즉 여기서 백 끝까지 우측으로만 계속 원 투 요런 식으로 우측으로 내 어깨가 끝까지 덮이지 않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연습을 계속 좀 한 여러 번.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전 우측으로 진짜 몇 번 쳐요. 지금 저한테는 이게 미스 샷이에요. 즉 우측으로 치려고 했는데 약간 덮인 경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안 풀렸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경우니까 이럴 때는 쑥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쳐주는 연습을 좀 계속하는 겁니다.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거보다 심하게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훅성으로 나시는 분이 좀 괜찮아지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스윙이에요. 클럽을 약간 바깥으로 쳐 들고 페이스를 열고 그대로 바깥에서 끌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함께 회전을 해주는 샷. 원 여기서 회전. 자, 끌고 회전.
그래서 그러면 공이 이렇게 똑바로 간답니다. 예, 어디서 많이 본 스윙이죠, 그죠? 어디서 많이 본 스윙이에요. 이게 지금 160m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궤도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웃 인이 고민이지만 언젠가는 인으로 너무 가게 되거든요. 이 인을 너무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적당 중간 수준. 내가 백스윙 이 궤도면 이 궤도로 자꾸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들고 그 라인대로 그 다음에 회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꾸 궤도를 맞춰주시면 공이 왼쪽도 아닌 오른쪽도 아닌 중간 단계 정도 궤도를 맞춰주는 자꾸 연습. 뭐 어찌 보면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듯한 연습을 처음부터 계속 맞춰주면 너무 인으로 가도 안 좋으니까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미래의 고민이 상당히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뭐 여러분들한테 훅성이 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